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은 전라북도 지역 특화 작목 치유곤충의 연구 성과 농가 현장 조기 확산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곤충 산업 및 치유 농업 활성화를 위해 전북 치유 곤충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. 전북 치유곤충연구회 발족은 8월 18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잠사곤충시험장에서 곤충사육농가, 치유농장주, 시군치유농업담당자, 대학기관 등 관련 전문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유곤충연구현황과 동물교감치유효과 및 원리에 대한 주제강연과 함께 치유곤충연구사업 소개, 전북 치유곤충연구회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. 전북 치유곤충연구회는 치유곤충 치유양잠, 현장적용, 실용화 모델 개발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치유곤충의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체로 운영될 계획이며 8월 말부터 연구 성과 조기 현장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해 연구 분과 중심의 회의, 세미나, 현장 간담회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전북 치유곤충연구회 운영을 통하여 연구 과제의 실용성을 높이고 곤충사육농가와 치유농장, 사회복지기관을 연계하여 삶의 질 개선과 산업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하여 건강과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곤충산업이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